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인가 모르겠습니다. 대표로 올라가서 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오줌 쌀 것 같아요. 그러면 망신인 거 아시죠? 그럼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티바는 이틀째 이미 완판. 와, 오늘에 그 완판하는 거예요? 없어. 아, 진짜? 진열 때 그 진열 세팅해놓은 거 있잖아. 네. 그게 다 남은 거. 수천 개가 나갔습니다. 수천 개. 수천 개. 와. 나도 우리 근데 이제 스파잔 본사에서 직접 이제 본사 가봐야 이제 좀 더 측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일단 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제도 한 3, 4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는데 갑자기 상 준다고 나오라고 빨리.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너 말고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너 말고 내가. 우리 모두. 유독 내가. 모두 우리 모두 임마. 어 저렇게 오. 아니 옷을 좀 이쁘게 입고 올 걸 그랬나? 얘. 너는 아니, 너는 상 받는다는 사람이 지금 뭐? SUV 부모 유실쇼네. 아니 말을 해주든가. 야, 저 저기 갔다 왔어요. 봤지? 야, 멋있었어, 멋있었어. 와, 아, 진짜 다리 풀려. 야, 진짜 다리 풀려. 야, 일단은 이게 케미컬 부분은 따로 없대요. 세차용품 부분에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이 한문으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뭔지 몰랐거든요. 일본 내에서 국내에서 상이 있을 것이고 수입해서 받는 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수입차가 됐든 수입 케미컬이 됐든 그냥 자동차 전체 라인 중에 국내에서 있는 브랜드 그다음 수입산을 그 뭐랄까 유통하는 브랜드 거기서 2등을 한 거예요. 아... BMW도 제치고 한 거 아니에요? 그치 BMW 제치 어제 또 뭐가 있었지? 기온코치 이런 기온코치 제쳤지 지테크닉 제쳤지 소낙스 제쳤지 아... 판매량은 우리가 1위 아 이게 진짜 더 많이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가성비도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디자인 때문에 진짜 많이 뽑았다고 해요 꿈 아니죠? 와 진짜 안 믿겨 우리 사람 잘 만난 거야 아, 꿈 아니지? 꿈 아니지? 저 아마 한국 유튜버들은 최초 아닐까요? 여기 올라가서 상 받은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여기 웬 김이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살다 살다 저희가 이런 경험을 다 해보고 또 유튜브라는 게 없었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새알람을 사랑해주지 않고 또 카티바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저희가 언제 이런 거를 해보겠어요. 진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게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고 왜 시상식에서 이런 소리 하는지 알겠어. 나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니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올라가니까 알겠네요. TV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스파샤넬에서 좀 많이 홍보가 됐었는지 몰라도 일본 내 브랜드... 아, 일본 분들이 알아보세요 우리를. 새알람상 진짜로 카티바 진짜 이러면서 오토베스라는 일본의 600기 650기 매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주말마다 계속 행사를 연 거예요 카티바를. 네 맞아요. 계속 써봤네요. 그리고 스파샨도 일단 물건을 드릴 때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께 좋은지 안 좋은지 디테일러한테 한번 써봐 해서 체험단 같이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유명한 사람들한테 뿌리고 진짜 유명한 브랜드에다가 주고 그랬대.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물건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스파샨에다가 선발주를 직접 넣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또 알아본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랑 좀 반대인 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반대예요. 오프라인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온라인이 올라가는데 오프라인 내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써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진짜로. 이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야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무극한다 진짜로. 진짜로 와 잊지 못할 것 같아. 이건 평생에
이 장면은 평생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됐어요, 일단은. 내가 뒤로 걸을게요. 네,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넘어져도, 뒤통수 깨져도 괜찮은 날이거든요. 우리 감독이 장난도 아주 그냥. 조크. 자, 아까 그 카티바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카티바가 누가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 너네가 만들었어?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카티바에 관련된 그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 가지고서는 많이 찍었는데 브랜드에 대한 속이나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뭐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카티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카티바의 뜻은 아랍어로 무장단체라는 뜻입니다. 프리워시나 카냐프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코팅 전문 브랜드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완전하게 무장을 해서 완전하게 코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코팅 전문 브랜드로 만드셨어요? 마프라를 못 이겨서. 그치. 속 시원한 답변이다. 진짜예요. 진짜지. 우리가 마프라 거를 너무 하이엔드급으로 좋아하잖아. 네. 실제로 기술력이 너무 대단하고. 우리께 나왔다 해서 그 기술력을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국내에서든 우리가 진짜 뭐 해외에서든 마프라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있다면 세정대도 같이 했을 텐데 솔직히 시장 흐름 파악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을 볼 줄도 알다 보니 세정대는 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할 수도 없다. 이거는 우리가 진다. 반대로 코팅제는 다르죠. 비벼볼만 하거든. 네, 그쵸. 누가 더 좋은지 모르거든. 다 둘 다 좋거든요, 하여튼. 자신이 있었거든, 코팅은. 그 코팅제 관련한 걸 우리가 가장 또 잘 표현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비딩 슈팅 모양새든, 바르는 걸 쉽게 보여주는 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정제는 빼고, 우리가 자신 있는 걸로 가자. 아직 대한민국에 코팅 전문 브랜드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빼고, 잘하는 거 하자. 이렇게. 카티바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유리바 코팅제와 유리바이스 코팅제,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관리할 수 있는 유리 세정 코팅제, 시그니처 왁스하고 웨닥스가 있고 광부스터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레이어링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코팅제 하나를 바르면은 가장 배합비가 서로서로 좋은 조합비가 가장 좋은 라인업들끼리 레이어링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한 번만 작업하고도 오래 할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새 알람에 초보자 구독자분들이 많잖아요. 새차 초보자들이. 그분들이 쉽게 따라해야 된다.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만큼 퍼포먼스도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 해서 작업성 쉽고 작업성 쉬운 대신 밸런스가 또 완벽하고 또 그 대신 퍼포먼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여성분이 됐든 아이가 됐든 그리고 우리처럼 닦았을 때 똑같아야 된다. 그만큼 쉬워야 된다가 목표였죠. 가장 큰 목표. 근데 이제 저는 알지만 사람들이 그걸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캐릭터로 디자인을 했을까요? 아, 캐릭터로 디자인한 거? 그러게. 왜 그랬지?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 왜 나 안 도와줘? 모르겠네. 왜 그렇게 했지? 나 좀 도와줘. 그 누가 그린 거야? 예? 몰라. 그림 누가 그린 거야? 저요. 아, 너가 그렸어? 그랬구나. 지금 알았어요. 아, 장난치면 빨리 알려줘요. 캐릭터, 왜 캐릭터를 했냐고요? 저희가 제품마다 캐릭터 그림을 넣어둔 이유는 한글로만 이렇게 써있잖아요. 막 힐클리너, 유리세정제. 이런 게 조금 감성이 멋없어. 멋없어. 갖고 싶은 생각도 없어. 게다가 항상 이게 똑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차용품들이 변함없었지. 꾸준히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브랜드마다 다 비슷비슷비슷하게 자기 브랜드만 대문짝하게 바꾸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다른 그림들을 추가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그림들에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아직은 저희가 다 공개는 안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완성될 때쯤 이 스토리텔링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광부스터 같은 거 광의 미친년입니다. 예. 정신적으로 진짜 병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진짜 병이 있고 뭐를 해도 정말 차 관리 하나만큼은 그 광을 포기 못하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자체에서도 여자가 약간 예, 맞아요. 힙하잖아요. 예, 힙하고 그쵸. 군인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코팅제인 유리막 코팅제에 들어가 있고 또 블랙인 웨닥스. 이게 중요하다고. 웨닥스. 아, 웨닥스. 직업상 테일러의 그 사람의 차도 웨닥스와 고치웍스와 어울리는 딱 머슬카로. 곧 이제 나올 신제품들도 우리 타이어 드레싱 하면은 자동차부터 타이어부터 막 이따만한 차에다가 또 타이어가 신발이잖아요. 그렇지. 그 신발 타이어 드레싱을 사랑하는 여자의
퓨리지 퓨리? 아니지 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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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이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캐릭터의 스토리텔링을 보고서 작업할 수 있고 고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세차 시장에는 아직 색이 많이 부족해요. 아, 네, 진짜 그렇군요. 색깔이 정말 없고 세차용품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모들을 염두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가격은 정말 아무래도 유통업을 하다 보니 그 시장에 가장 적절한 가격을 포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담 없이 그냥 접근하시고 성능 대비 가장 가성비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단연토마 재활량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생산하는 우리 제조업들이랑 엄청 가깝게 지내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내요. 영상도 저희가 뭐 광고비를 받지도 않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력들을 해외로 알리려고 이렇게 서로 돕다 보니 그 기술력들을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말들도 있잖아. 막 아, 니네 거 솔직히 그 뭐 루미너스 거 카피했네, 파이어볼 거 카피했네, 뭐 더클래스 거 카피. 그렇게 의미 없게 인생 살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맞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직업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진짜 들통나면 한 방에 죽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짓은 안 했고 거래처들 간 혹은 해외 거래처들 간 솔직히 마프라 쪽도 많이 도와줬고 해외 그 아이디어나 소스들 있잖아요. 기술력들 그런 것도 많이 전수받고 또 국내에다가 제조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일반 제품들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좀 있다. 그래서 꼭 제조업이라 해서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템을 열심히 개발한 사람이 잘 만드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아이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향력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유통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 좋은 아이템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자세에 좀 임했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저희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유막 제거한다고 아유, 이렇게 막 그래요. 팔뚝이 막 네, 애가, 유막 제거 때문에 애가 유막 제거 하기 전에는 체형이 저였어요. 그래서 아티바이 아이템은 일단 그렇게 탄생이 됐고 그런 디자인에 그런 가격까지 갖추고 많은 분들이 지금껏 사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웨닥스 출시되고 나서 진짜 세차 시장에 한번 역사를 썼고 판매를 한 가지고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 몇 개월 만에 몇만 개 이상 팔린 카티바이트에서 그렇게 맨 처음에 광고가 시작됐었어요. 일본이 그게 더 심해. 유튜버가 만든 일본은 아직도 연예인이 좀 더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랑 문화가 바뀌어 있어요. 유튜버보다는 연예인이 좀 더 영향이 커요. 그들이 만들었다면 이제 일단은 좀 안 좋게 보는 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알람이라는 유튜버를 가지고서 그걸 일본에 갖고 와서 홍보를 한다?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증명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걸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더라고. 진짜 뭐 감히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일반 원래 제조업을 하시던 제조회사보다 2022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 좀 놀랬죠 사실. 택배를 포장하면서도 이거 맞아? 아 진짜 이거 다 나가는 거 맞아 진짜로? 나는 네 잘못 본 거 아니야? 막 이런 정도로 진심을 좀 알아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사용해봤을 때도 또 구독자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입소문 효과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해 주시니까 써보고 진짜 괜찮냐 하니까는 더 야 니도 써봐 니도 써봐 막 내 인터넷에도 막 써주시고 또 SNS도 써주시고 이런 게 잘 저기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참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생산하는 사이클과 좀 맞아떨어지면서 다음 아이템들을 계속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리고 수출까지 현재는 일본 그 뚫기 힘들다던 일본을 일단은 해짓고 들어는 왔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사용해보고 또 반응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겠지만은 저희 기준상에선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다. 와 진짜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난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그치. 정말 만족스러워. 나머지 이제 나라들도 이제 문을 한번 두들겨 볼 거고요. 한국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게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들과 계속 협업하면서 아이템 개발을 지금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멈추면 안 돼. 사실 그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우리가 게을르면 안 된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요 정말 제조를 잘해서 해외를 나가서 바이어한테 우리 제품 좋아요 써보세요 이렇게 테스트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이 미디어라는 거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게 좀 더 요즘 세상에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한국 브랜드들이 계속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유튜브를 올려도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영어 자막이든 일어 자막이든 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뚫어놓고 팔로라 그러죠. 팔로를 뚫어놓으면은 다른 한국 브랜드들이 우리 세알람 통해서 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랑받은 만큼 당연히 누군가도 도와야 될 것이고 한국 브랜드에서 도움을 받아서 잘 된 것만큼 또 우리나라의 한국 브랜드들도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좀 다들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거든요. 딱 진짜 방금 동료가 얘기한 딱 그 생각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달려야죠. 이제 막 정말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아직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하. 온 국민이 세차하는 그날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일본에 진출돼서 일본에서 이제 우리도 아이템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일본의 아이템을 이런 게 좋구나. 와, 이런 건 한국이 못 따라가겠다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카티바라 라인업은 국내에서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이 고치악스를 잘 만든다. 카티바가 고치악스는 일본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해올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되게 대응이었는데. 이탈리아도 올해 한번 넘어갈 겁니다. 누구 만나려고? 마프라? 와. 세정대 브랜드를 안 한다 했었잖아요, 아까. 마프라 회장님하고도 조인이 됐다. 그래서 새알람이 원하는 3PH든 2PH든 이거 만드는 과정도 조만간에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카티바 라인업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이제 여기 스파샨이 필요하다. 2PH 넘어가는 거예요, 또. 글로벌 허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카티바가. 아. 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렵겠지만. 엄청 힘들겠지만은 불가능은 아니다. 해보긴 해보자. 해보긴 해보자. 그래서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도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소비자분들이라 지금처럼 이제 카티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라인업이 늘어나고 또 카티바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그 라인업을 재선택하시더라도 새알람과 어떤 사람의 이제 어떤 브랜드의 콜라보가 된 아이템들이 자꾸 나올 거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다. 그리고 새알람이란 뭐 무리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지금처럼 이 마음만 안 잃어버린다면은 판매량이 우상향된다는 게 아니라 카티바 브랜드 자체가 탄탄하게 우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도 이게 꼭 우리 카티바가 받았어요는 아니지만 다 같이 이제 우리 스파샹크루 일본이랑 한국이랑 협업 잘 해가지고 받았지만 제가 받은 기분이 다 나더라고요. 진짜. 진짜 아까 뭐 진짜 뭉클했어,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힘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될 일이 여러분들이 진짜 따뜻한 관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카티바가 잘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잠깐. 우리 신제품 말씀드려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타이어? 일단은 타이어 드레싱이 근접히 와 있고 여러 가지 말씀 스피 코팅제도 준비되어 있고 스피 코팅제 고치악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마프라 아까 그 얘기했던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올해 안에 아무튼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보다 보시면 새알람 진짜 대박인데? 재밌는 거 많이 내놓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23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제품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알람하고 카티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우리 카티바 부스 또 갑시다. 갑시다. 또 이래야지.